저희 아버지가 책을 한권 쓰셨어요. 책을 한권 쓰셨는데, 인생의 목적과 삶의 기준에 대해서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게 소문이 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건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책 내용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뭐가 도움이 돼? 못 믿겠다 하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책을 좋아하잖아요. 모두가 다 좋아할 순 없죠. 그죠? 모두가 다 좋아할 순 없죠. 그래서 이해는 했어요. 좀 상처가 됐지만 그래도 좀 이해는 했어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 저희 우리 아버지 존경한다,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책을 자랑했겠죠. 내가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자랑하는데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반응이 안 좋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감을 갖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이다, 못 믿겠다,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우리 아빠랑 친하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죠? 친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책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지? 난 이 책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팔이 안 굳는다고 아버지 책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랑할수록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책에서 여전히 문제는 못 찾겠고.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성경.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 제가 그 대가족이에요. 그 우리 친척들 되게 많거든요. 대가족으로 자라서 저는 천국에 가면 만나뵐 형님들이 참 많아요. 만나뵐 형님들이 많은데, 제가 그 형님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자면, 이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 교회도 세우고요. 사람들을 제가 봐도 너무 잘 모으셨어요. 사람들 엄청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 아, 이분 정말 잘생긴다. 근데 또, 직업도 반듯해요. 존경받는 정치인이에요. 존경받는 정치인.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라고. 들어보셨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데 제 형님이에요. 제 형님이 성벽공사가 다 끝나자마자 먼저 뭐를 했냐면 봉헌식을 했어요. 봉헌식. 봉헌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뭘 봉헌한다 그랬대, 이제 드린다 그랬대 하는 성전 봉헌 이런 사거든요. 봉헌식을 했는데,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야외 봉헌식이죠. 야외 예배 지금. 코로나 시대는 아니었는데, 야외 예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두 그룹으로 그룹을 나눠가지고, 백성들을요. 한 그룹은 이쪽으로, 한 그룹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성전 앞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한 그룹의 리더는 에스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에스라고 수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른 무리는 양문에 도착했어요. 양문에 딱 도착해 수문과 양문에 도착한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찰나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형님이 그 모든 그 무리에 어디서 섰을까요? 맨 뒤에 섰어요. 세상에. 맨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에스라를 세웠어요. 자기는 어디 있어요? 맨 뒤에 섰어요. 안 나오네. 자, 맨 뒤에 섰어요. 네, 38절에 보면, 그죠? 느헤미야가 읽은 공신이에요. 성벽을 건축한 읽은 공신이에요. 중건한, 다시 재건한. 그런데 맨 뒤에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충성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요. 그런데 영광을 받을 때는 누구보다 뒤에 서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충성할 때는 맨 뒤에서요. 영광 받을 때는 맨 앞에서요. 안 세워졌다고 삐져요. 그죠? 근데 우리 느헤미야 형님은 안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겸손했어요. 충성할 때는 맨 앞에 앞장섰고요. 영광 받을 때는 맨 뒤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살아야 돼요. 이런 인생 살아야 돼요. 산도깨비 기억나시죠? 산발라, 도비야, 깨셈. 원래 깨셈이에요. 그죠? 산도깨비 기억나세요? 산도깨비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자 뭐라고 했어요? 야,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네 헌신이 뭐가 그렇게 되겠어? 야, 그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헌신해봐야 네 헌신
누가 알아주냐? 야, 다른 교회 가봐. 좋아.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직장이야. 이런 정신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산토끼비죠. 그죠? 이런 산토끼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산토끼비들이 놀렸어요. 근데 그 놀린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지? 보라는 듯이 뭘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봉헌식으로. 여우가 올라가고 무너지겠다고 했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무너지냐? 이러면서 그냥 무너지니? 안 무너져. 봐봐. 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보라는 듯이 봉헌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우라는 단어들. 가볍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뭐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여우놀이 이거 했을 때는 뭐 따뜻하다. 멋지다. 뽐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여우하면 교활하다.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여우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여우는요. 포도가 포도가 꽃을 맺잖아요. 포도도 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약간 흰색, 보라색의 꽃이 있는데 그런 꽃이 피면 담을, 포도원에 담을 놓으면 돼요, 여우가. 남의 담을 놓는 거지. 그죠? 포도원에 담을 놓으면 돼요. 그러면 포도를 먹고 싶어서 허물까요? 아니에요. 여우가 포도를 좋아하기는 해요, 여우도. 근데 여우는 포도를 좋아해서 담을, 포도 따먹으려고 담을 놓는 게 아니고요. 포도를 좋아하는 들쥐를 잡아먹으려고 담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허물어 놓으면 들쥐들이 쉽게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겠죠. 그때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여우가 들어가서 들쥐를 잡아먹겠죠. 그죠? 이러려고 담을 허무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포도원을 망치는 건 아니지만 들쥐가 쉽게 들어가서 포도를 망치도록, 포도원을 망치도록 담을 허무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정말 들지도 믿지만 저 여우는 더 믿다. 정말 교활하다. 가볍다. 라는 차원에서 여우를 성경적으로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지가 직접 망치는 건 아니지만 남으로부터 남에게 뭐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서 들어간 들지들, 그 들지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참 간사하다, 교활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을 허물어주는 것이 들쥐를 도와주는 걸까요? 담을 허물어주는 게 들쥐 도와주는 거예요? 순간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들쥐가 이렇게 담 넘어가지고 가서 포도 따는 걸 힘들잖아요. 근데 허물어주는 거기를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순간. 근데 진짜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뒤지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질서, 좋은 질서를 허물고 윤리를 허무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거룩한 경이라는 것은 Holy Bible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붙인 별명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윤리적으로 봐도 흠이 없는 책이다라고 봐서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진정으로 사람의 자유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지금은 당장 그렇게 보이죠. 지금 당장은 성경을 좀 무너뜨리면 사람의 인권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보수한 나라가 더 인권이, 노예제도를 제일 먼저 폐지했고요.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켰어요. 죄인들을 죄라고 정죄는 했지만 죄인들을 품었어요. 성경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죽여요. 그러나 성경이 인정된 나라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품어요. 그러니 뭐가 더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까요? 시편 1편은 여호와 같이 교활한 사람들을 악인으로 비유했는데 그 악인들을 뭐로 했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너무 가볍다는 거죠. 바람이. 주댕이 터는 게 가볍고 행동하는 게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말하고 행동이 가벼운 사람 없으세요? 근데 말 행동이 가벼운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줄 알아요? 내 귀가 가벼우니까. 내 귀가 가벼우면 그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준 척 해도요. 결국 보면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름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고수하고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같이 나처럼 무겁게 해주길 기대해요. 근데 성경을 무시하고 신앙생활 대강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짐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 하는 건데? 야 돌아도 없다 야 성경은 왜 하는데? 예배는 뭐하고 느리냐 무식하게. 그 말이 귀에 들리는 순간 나도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나중에 들지. 그러면 여우가 여러분 가만 놔둬요? 잡아먹어요. 잘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여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여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여우 세 가지를 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그 여우 세 가지를 먼저 배우고 다른 걸 먼저 얘기해요. 그럼 무너뜨리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도록 여우가 공격하는데 이걸 막으려면 이제 성벽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성벽이 역할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성벽, 무너뜨리는 여우를 그 방어하는 성벽, 여우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성벽.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습관은 몸에 익히기도 어렵지만 몸에 익혔었는데도 무너지기는 너무 쉽죠. 그죠?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어야지. 돼요? 잘? 안 되죠. 5분씩 해야지, 기도해야지. 돼요? 잘 안 되죠. 일단 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마음의 뿌듯함이 와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정체감이 밀려와요. 왜? 무너져 있으니까. 습관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여러분 축구나 수영 이런 거 교과서 보고 뭐 배웠어도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 배웠어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해봐야 몸에 익히죠. 그죠? 실제적으로 몸이 익혀야 축구도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다치가 호날두치가 다 메시예요. 근데 몸이 까도리고 몸이 이격해잖아. 그러니 뭐 되겠어요 이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몸에 그냥 익혀야 되잖아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반복적인 습관의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 101, 신앙생활 습관 101이 뭘까요? 101, 101,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게 예배인데 사람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1년 12달 모든 교회에서 적어도 4번 이상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봉헌식이지만 사실 뭐예요? 예배예요. 왜 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진짜 중요하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신학식에 강조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은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정말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배를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2번이나 돌아오는, 1년에 52번이나 돌아오는 예배니까 한두 번 빠지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은 52번 중에 한 번 빠지면 52분의 1이 빠지는 거잖아요. 거기를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우가 들어오는 거죠. 거기로 들지가 들어가도록 여우가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거기를. 그죠? 여러분이 100점 만점 중에 아 이거는 내가 틀리고 말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점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 이거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그냥 허점인데 여러분이 뻔히 보이는 허점인데 그냥 내비두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52주라는 병풍이 52주가 꽉 차야 내 삶을 명확하게 딱 막아주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마 가운데 여기에 딱 요만큼 흠집난 방패를 들고 싸우진 않을 거예요. 완벽한 방패를 여러분이 원할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큼 어때요? 뭐 한 줄 정도야? 근데 고개로 사슬이 날라와서 여러분의 이마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너무 무서운 일이 없어요?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복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심장 가운데 예배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예배를 빠져도 하나님이 알아요. 그거 빠졌다고 야 너희 화살 그쪽으로 들어가서 꽂혀 죽어라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빼놓는 건 어때요? 저 자식 자꾸 저렇게 빼면 저기 화살 들어가서 그냥 뒤져야 되겠다, 정신 차려봐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신앙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 방패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습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 예배 습관이든 무슨 습관이든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드러내요.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안다고 그러죠. 저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왔어요. 그런데 잠자리 자기 전에 여러분이 하는 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손발 씻고 자기 전에 성경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중요했겠죠. 유튜브 보는 사람은 뭐예요? 유튜브가 더 중요했던 거죠. 아, 얘기는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당신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 전에 뭘 마지막으로 하고 자느냐, 그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뭐 하나 봤다, 뭐 야동을 봤다, 그럼 여러분 야동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쵸?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처럼 예배가 습관이 되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는 게 내가 본 모습이. 그냥 누워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아프고.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 오케이. 근데 1년 10년 그러면 그럼 중심이 어떠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죠 그냥. 그죠?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두 가지 성품,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 가족들 상당히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순종과 섬김. 하나님께 순종, 이웃은 섬김. 근데 그것도 순종과 섬김도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예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난 순종 잘해요, 난 섬김 잘해요 그러면서 예배는 엉망이야. 여러분의 순종과 섬김은 예배가 엉망일 때는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섬김과 순종이 오는 건데요, 구멍이 막혀 있는데, 파이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순종과 섬김이 올 수가 있어요? 그쵸? 불가능해요. 한두 번은 쥐어 짜가지고 하는 척 하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겠죠. 나는 이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철저히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 받아가지고 순종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랑 1년에 세네 번 해놓고선 생색 부리는 사람이랑 질이 다르죠. 질이 다르죠. 예배가 많아지면 순종도 섬김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 많고 삶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잘 지켜보면 이 사람들 예배 태도가 불경건해. 불경건해 진짜. 예배를 경건하고 바르게 드리는 습관, 그런 영적 성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예배가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예배가 삶을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마리 여우 얘기했어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세 마리 여우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영적 게으름. 첫 번째는 영적 게으름. 두 번째는 영적 엄살. 세 번째는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게으름. 두 번째 영적 엄살. 세 번째 사소한 거짓말이에요. 영적 게으름은 뭐냐? 영적 게으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 드릴 때 게으른 사람 영적 게으름이에요.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는 일어나야, 그리고 교회에 오기 30분 전에는 보통 교회를 도착해야 게으르지 않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준팔포 목사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통계적으로 예배 듣는 사람들은요 보통 영적으로도 게으르대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말은 아니니까. 어휴 다행이다. 그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 예배를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부지런하대요. 부지런하대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엄살. 영적 엄살은 뭐냐면 내가 작은 희생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섬김도 해봐요. 근데 그 다음에 밀려들어오는 내 마음 가운데 아까움이 밀려들어와는 것 같다. 이 영적 엄살. 한번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무너지면서 뭐 아까워하는 마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그거를 일단 그 엄살의 맛에 중독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그 일을 안 해요. 아까우니까. 그런데 아까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저 아깝지만 그러나 이 마음까지도 이겨낼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 다음에 또 할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아깝게 생각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죠. 아, 이건 괜히 했네. 괜히 밥 사줬네. 그죠? 괜히 뭐 헌금했네, 예를 들어서. 괜히 시간 들여서 괜히 뭐 포기하고 예배 와서 예배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핑계를 자꾸 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을 자꾸 뒤로 미루고 내가 순종을 뒤로 미루는 핑계들은 이제 하나둘씩 찾는 거죠. 그죠? 하나씩 찾아. 가장 위험한 건 우리한테 세 번째인데요. 사소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귀신같이 30% 진실에 70% 거짓말을 섞어서, 그죠? 30% 진실에 70% 거짓말을 섞어서 나를 유리하게 포장하는 기술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와, 대박. 책으로 써 나오지도 않아요. 뭐. 근데 어떻게 그걸 잘 본능적으로 배워요?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솔직하고 진실하라고 하니까 솔직하고 진실한 걸 무례한 거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고 진실한 거는 무례한 거랑 달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못생긴 애가 탔어.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조맨 못생겼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죠. 솔직하라고 해요, 목사님. 못생겼는데요? 아, 조맨 못생겼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귀엽다고 해야죠. 그죠? 무례한 것은, 겁나 무례한 것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어? 겁나 무례해서 막 진실할 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 자기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 그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실수했을 때는요,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아, 정말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제가 실수했는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거 커버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그걸 그래,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도와주려고 하죠. 그죠? 물론 그런 정신 나간 사장도 있어요. 내가 컵을 깼는데 얘 신이 월급에서 깔 거야. 장난도 그런 사람 말고 진짜로 깔는 사람. 그죠? 정신 나간 사람 있죠. 제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있어요. 아, 그대로 돌아갔으면 안 했을 거야. 왜냐면 제가 고등부, 좀, 그, 좋은 교회 고등부를 담당했을 텐데, 그, 임원들 중에 사귄가 기억나요? 성 여자애인데, 얘가 예배를 못 나왔어요. 집에 다 안 믿는 분이에요. 얘만 이제, 그런데, 그 예배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서기로 섬기던 자매였는데, 걔가 못 나왔길래 제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임원회의 다 끝나고, 그냥 한번 전화해볼까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속으로는 내심 안 받기를 바랬어요, 그냥. 왜냐면, 못 나온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전화를 받았네. 여보세요? 그래서 거기가. 근데 이제 여보세요 할 때 제가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들이 있는데, 임원들이, 목사님, 얘가 있는가요? 이러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가 없어, 전화 안 받네? 그러면서 그냥 끊은 거예요. 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나중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통화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한테 말을 한번 걸어놓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잘 들릴 거야 안 들릴 거야 수화기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러면 알았겠죠. 그때 제가 전사했는데 아 전사님 거짓말한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걔가 내 전화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왜 받았으면 오늘 왜 교회 못 나왔니? 너 보고 싶었는데 얘기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내가 그 끊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그거를 왜 안 받았다고 거짓말 했는지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정말 후회가 돼요. 정말 후회가 돼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무너질까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과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세 개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게을러요.
왜 게으를까요?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중심이 되면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은 예배에 게으를 수가 없죠. 그죠? 내가 나한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니까. 내 만족과 위로가 아니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 만족과 위로라면 내 만족 안 받으면 되지. 뭐 좀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만족 필요 없어. 그러고 예배 그냥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기 위해서 대상이 내가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인 사람은요. 예배에 게을를 수가 없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은 예배에 게을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는 사람은 게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사랑했는데 사랑하다가 보니까 사귀다가 보니까 결혼할 때는 나중에 우와 대박 100만 탄 줄 알았더니 건물 주네. 신랑이 100만 탄 줄 알았더니 건물 주네. 인생 역전. 이거는 대박이죠. 근데 어떤 여자가 100만 탄 건물 주거랑 결혼하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걸 플라워 스네이크라고 하더라고요. 플라워 스네이크. 그럼 어쨌든 그래요. 예배는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게으름이 없어질 수 있죠. 예배는 내가 받은 것만 안 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엄살을 이겨낼 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 태도에서. 그래서 내 처진 한 달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 드려서 뭐 하냐고 은근 놀리고 조롱해요. 그 조그만 교회에 섬겨서 뭐 하느냐고 지가 못 섬기니까 조그맣게 섬기는 사람들을 자꾸 야, 거기서 뭐해? 하고 조롱을 해요. 그 입 다물라.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공헌이에요. 그게 공헌식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 골라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주일 동안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삶의 예배라고 해요. 제가 참 희한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저한테 끝나면은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삶의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를 안 하는데 네가 무슨 수로 삶의 예배를 드리니? 그죠? 주일 예배는 안 드렸는데 무슨 수로 삶의 예배를 드리냐고 해요. 삶으로 예배를 하나씩 옮길 때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은 지속적 깨달음은 영혼의 독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습관이 되지 않은 지속적 깨달음은 영혼의 독약이다. 놀라운 그 신학자인데요. 케이티 캐벨리어예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 얘기하더니 하고 있냐면 유진 피터슨 얘기하셨어요. 삶은 말의 빚이다. 빚. That. 삶은 말의 뭐라 그래야 돼? 빚. 빚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빚이다 그래요. 말을 하고 들은 것을 자기가 말하고 들은 것을 삶으로 갚지 않으면 빚은 이자가 장난 아니죠. 이자가 몇 배로 내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요.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내 삶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이자가 들어간대요. 빚이니까. 그래서 내 삶의 몇 배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배를 결단하고 이자가 생기기 전에 일주일 동안 살아보고 목장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빚이 없어지면 청산됩니다. 그죠? 그래야 영적인 파산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파산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목회자 말도 무시합니다. 영적 파산까지 간 사람, 뱅크럽 된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대통령이 급한 상담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게 하필 만나자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인 거예요. 부산에서 내일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대요. 세상에. 대통령의
상담 요청인데, 대통령 요즘에 목회자한테 상담 따위에 요청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 면담 신청을 예배를 펼친다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여러분의 롤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 모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안 만나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제 귀찮아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 없어서 저는 잘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축구조합의 메시, 뭐, 호날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기로 했는데, 하여튼 주일에 되네. 주일날 오전 10시 반에 만나지. 예배 시간에 만나면 너무 좋은데, 예배 시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만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예배를 선택한다. 손. 뻥치시네. 뭐라고 할까요? 뭐, BTS? 세상에 BTS가 만나지. 나랑 유튜브 한번 찍어줄게. 올리면은 100만 뷰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일화를 소개했어요. 자기 어떤 가수가 자기가 책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직권체가 와서 면담을 준비했는데 근데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대요. 이 가수가 엄청난 가수인가 봐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기껏 해봐야 저는 올드 패션이니까 뭐 머라이어 캐리 이런 사람을 칩시다. 근데 남자였다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목사님 누구누구라고 왜 몰라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1년이나 예약을 해야 돼요.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나 이랬대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상에나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이번 주일날 만남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모르시겠어요? 세상에나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모르겠냐고요. 내가 지금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사랑하는 예남 개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만날 분이 누구라고요? 세상에 예수님이라고요.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삶이 엉망이라 생각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삶을 지키고 싶다면 예배부터 세워보세요. 내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따위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이 남편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